안녕하세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및 디테일링 유튜버 채널 엑시멈 크루의 엑시멈입니다. 네. 와, 이제 엑스라이프 채널입니다 이렇게 안하고 엑시멈 크루의 엑시멈입니다 하고 임팩트 있게 딕션을 살려서 얘기할 수가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보안경 이벤트가 끝났습니다. 네, 제 눈 때문에 혹은 손 때문에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나비 효과를 이용해서 좀 전달해 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고 느껴주셔서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이벤트는 혹은 또 캠페인은 너무 성황리에 끝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차 디테일링으로서도 선배님들이고 유명하신 분들이죠. 네. 새알람 채널의 강대표님이라든지 혹은 리플렉션 채널의 피드님, 마사장님 비롯해서 언급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영상 이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따로 번외로 말씀드리면 언급한 건 아닌데 또 이런 류의 직접 안전 캠페인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파이어볼 대표님이죠. 파이어볼 대표님께서 직접 케미컬을 생산하시는 분인데 또 국내 최대의 공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께서 자사의 제품으로 테스트를 하시고 좀 위험하다, 몸부터 생각해라,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세차 문화 바뀌어야 됩니다. 세차 문화 안전하게 바뀌어서 더 고급화가 되고 우리 인식도 고급화가 돼서 다른 그 여러 이제 디테일링을 먼저 시작했던 미국이나 아메리칸이나 혹은 유럽 이런 쪽에 비해서 저희가 아직은 조금 모자라지만 이제 많이 이제 올라갔잖아요. 대한민국은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 잘했던 민족이니까 우린 또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민족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 아니고 우리는 세차인이지 않습니까? 세차인은 붓질만 잘한다고 세차인이 아닙니다. 안전 캠페인 경각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벤트 성황리에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앞으로 이 영상 계속 퍼져서 좋은 그런 시너지 효과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제 머리가 지금 적응이 좀 안 되시죠? 제가 지금 씻고 나와서 머리 말리고 세팅할 시간도 없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바로 가보시죠. 네. 그리고 언급해 주셨던 강대표님, 그 다음에 리플렉션, 그 다음에 파이어볼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이것도 쉽지 않거든요. 자, 여기 이제 작업실입니다. 작업실인데 여기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앞전 KC 시스템 커츠맥스 샤이니왁스 리뷰 때도 보여드렸죠. 요 녀석들은 번외로 말씀드리면 지금 제가 조금씩 수정하면서 만들어내고 있는 로고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평가를 또 조금 해주시면 제가 또 수정하는데 뭔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혼자서 만들려니까 너무 힘들어. 자, 지금 현재 시간이 9시 29분이에요. 자, 9시 29분입니다. 5월 18일 화요일이니까 지금 바로 업로드가 될 거예요. 이건 무편집이고, 저는 공정성을 또 아시죠? 네. 엑시멈 크루 하면 또 공정성 아닙니까? 자, 30분이 응모해 주셨고 이걸 일일이 또 말씀드려 볼까요? 그러면 제가 랩은 좀 하지만 여기서 또 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이승열, 시안, 소파, 방정환, 찬튼튼, 데디, 둘리님. 이거 그만할게요. 너무 많습니다. 요 30분을 제가 추첨을 바로 할게요. 10분을 뽑을 거고요. 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제세공과금 그런 기분으로 반값 택배로 날리고 싶은데 허락만 해주신다면 제가 택배로 3M
93 EK 플러스 방진 마스크, 그 다음에 애니세이프 방진 마스크, 기본 보안경과 그 다음에 니트리 장갑들 이렇게 싸서 깔끔하게 택배 포장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10분을 한번 뽑아볼게요. 예, 이영구님. 아. 자, 10분 중에 첫 번째 분이에요. 이영구님. 축하드립니다. 요 분은 처음 봤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댓글을 달아주신 것 같아요. 제가 좀 기억력이 좋아서 한번 본 분들은 쫙쫙 잘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해서. 추첨을 했는데 없어졌어요. 눌렀는데 왜 안 나오지? 분명히 눌렀는데. 자, 갑니다. 조금 땡길까? 이렇게 해도 보이시죠? 가자! 김성경님, 예, 축하드립니다. 김성경님, 여자분 같기도 한데. 자, 가봅시다. 네온사쿠란. 이분 또 찐구독자 님이시죠. 예, 찐구독 하시는 분이에요. 네. 제가 다 기억합니다. 예, 일일이 댓글 다 달아주세요. 너무 고마운 분이에요. 네온사쿠라님, 앞전에도 걸렸던 것 같은데. TAC 시스템 터치맥스 때. 자, 소파 방정환님. 어린이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 같아요. 어린이, 항상 어린이처럼 살고 계시는 분. 네, 소파 방정환님 축하드립니다. 자, 둥이님. 이분 아시죠? 예, 제 영상 조회수 400도 안 나지만, 예, 김에 가서 제가 직접 촬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처음 입문하실 때 세차 디테일링 컨설팅을 해드렸죠. 그 제품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드렸던 분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서 새 알람 채널에서 이제 또 컨택이 돼서 한번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상부상조하는 게 좋으니까 좀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새 알람 채널 측에서. 이분 그래서 지금 굉장히 미친 듯이 하루에 차 두 대씩 닦고 계십니다. 예. 열혈 세차 찐 환자가 돼가는 중입니다. 예. 흉호호님 축하드립니다. 흉호호님. 진짜 닉님 특이하네. 흉호호님. 예. 축하드립니다.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얼굴도 나오고 좋으니까. 이영구님, 김성경님, 네온사쿠라님, 소파방정환님, 둥이님, 흉호헌님, 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죠. 네, 세 분 남았습니다. 허! 슛코케인 맞습니까? 발음 좀 이상한가? 슛코케인? 예, 네, 축하드립니다. 네. 처음 보는 뭐인데? 박성웅님. 이분도 한 번씩 보이고 계세요. 댓글을 조금씩 달아주시는 분 같아요. 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감사드립니다. 자, 마지막 한 분이겠죠? 1, 2, 3, 4, 5, 6, 7, 8. 아닌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두 분 남았네요. 하나가 누락이 안 됐으면 한 분 남았는데. 자, 가볼게요. 찬튼튼데디님 축하드립니다. 찬튼튼데디님. 자, 마지막은 좀 음악이 커야지. 아, 이거 꼭 달아주세요. 이거 제가 혼자 좀 힘들어요. 혼자 너무 힘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직접 너무 음악이 편해 또. 자, 마지막 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헉! 조대식님. 이분은 처음 봬요. 하지만 뭔가 공감해 주시고, 네, 항상 좋은 일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분 모두 뽑아봤는데, 제가 지금 아시다시피 스포티지 그 보건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어요. 뭐 개인적인 프로젝트지만 보시는 분들이 너무 즐거워해서 저도 너무 기쁩니다. 그것 때문에 구독자분들을
굉장히 지금 1년 반 넘게 했던 것보다 2배 이상으로 보름 만에 이렇게 모시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뭐 채널의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 활기차고 또 안전한 세차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 열 분들에게 축하드리고 이영구님, 김성경님, 네온세쿠라님, 소파방정환님, 둥이님, 흉호헌님, 샷커케인 맞을 거예요. 커케인. 그 다음에 박성웅님, 찬튼튼데디님, 조대식님까지 해서 이분들은 제가 메일이 있으니까 개인 메일로 연락을 드릴게요. 그러면 요번 주 안으로 네. 못해도 뭐 한 2-3일 안으로는 확인을 하시고 연락처를 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집 주소, 그 다음에 뭐 혹은 반값 택배를 할 수 있다 하면 편의점 뭐 알려주시면 감사하고요. 근처에 뭐 편의점, GS 편의점 이런 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해서 요번 이벤트는 끝이 났어요. 그래서 스포티지 또 부지라로 가야 됩니다. 어렸을 적에도 디자인 때문에 부지를 했는데 이 참 평생 부지를 하면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액시멈 크루의 액시멈이었고요. 네, 뭐 다음에 또 이벤트가 있으면 저도 좋겠네요. 네, 시청해 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뭐 이 영상에서 구독 좋아요 바라는 것 좀 그렇지만 그래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즐거운 활기찬 세차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혼자만의 다싸움이지만 바로 업로드 할 테니까 네, 나중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